아,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번역기 출동. 뭐야? 왜 저게 특수문자로 인식이 되지? 점심 묵국 먹었어요, 묵국. 러시아 말인데 제가 뭐 이상한 말, 내가 지금 번역기 돌려봤는데 이상한 말 쓴 게 아닌데 왜 저거 싹둑이가 특수문자 처리해가지고 벤 때려버리네. 지금 메이지랑 암살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왜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일단 펄스는 없고 메이지 할 때 암살 상대로 4정령 가면 되나요? 드나가 삼성이면 4정령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4정령 의미 없어. 네, 저는 잘 되네요. 어제 그 쌈업님 방송에서 내가 어떤 시청자랑 좀 말다툼했는데 말다툼이라기보다는 뭐 아무튼 내가 얘기를 좀 했는데 왜 상대가 근접인데 사정형을 안 하냐 뭐 이런 채팅을 치시더라고. 요즘에 암살자 상대로 사정형으로 못 이겨요. 그러니까 서리불꽃용을 쓰고 계셨는데 고블린 사정형이면 암살자 상대할 만하거든? 고블린 사정형이면? 근데 메이지 사정형은 어차피 첫 타이 터져가지고 큰 의미가 없더라고. 근데 그분이 좀 말을 안 이쁘게 하셔서 내가 아이디가 왠지 어디서 본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 내 방에서 부검을 해보니까 내 방에서도 채팅을 좀 얄밉게 치셨더라고. 아 근데 나 뭐하냐? 나 뭐해네? 암살자? 상고블린보다 얘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와 진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레벨업 눌러놓을게요. 점수 주는 기준이 있나요? 1, 2, 3등까지는 무조건 플러스 점수고요. 그 룩 99나 킹3 정도 되면은 4등 했을 때 마이너스 당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와 나 진짜 뭐하냐? 뭐 해야 될지 모르겠네. Ever tried my poison? Guess not. You're still alive. 일단 이거 안 해요. 이거 그냥
암살자 많아서 기사 조금만 잘 나오면 그냥 기사하면은 순방 가능하거든요. 헬라이트 하나 보고 기사를 한다? 메이지 안 돼요. 나 마나템이 없어 지금. 이번 라운드 만약에 마하템 나오면은 할만하겠다. 마법 지팡이 있으니까. 암살자가 나 포함해서 지금 내 팀이라 암살자 나는 하고 싶지가 않아. 마하템 하나 나왔네. 이러면 메이지 각을 본다. 메이지가 맞았나 보네요. 메이지 하는 게 맞겠다. 요거는 펄스 때문에 하나 더 남겨놓으려고. 마하템 나오면은 펄스 만들고 싶어가지고 펄스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봐가지고 남겨놓을래요. 3매를 받자? 그게 더 좋았겠다. 이게 더 나았겠네. 내가 얘 쓰고 있는 거를 깜빡하고 있었어. 일단 요건 팔게요. 펀체에서는 딜업 메이징에 잘 안 썼는데 이상하게 펀체에 오니까 사람들이 이 폭풍줄사를 메이징에 많이 쓰더라고. 펀체에서는 안 썼거든요. 아 이사님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암매 1성보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암매 2성보다 선장이 궁 쓰면은 이것도 마뎀이라 배로 침몰시켰다. 소라게 따위. 요건 안전하게 정령 시너지 받고 잡을게요. 안전한 거 맞아? 못 잡는 거 아니야? 소라게 없어고 팬텀킨을 돌리면 밸런스 괜찮지 않을까? 그러려나? 소라게 없으면 근데 암살자가 해양 챙기기가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좀 메이지가 너무 강세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메이지 나 독점인가 혹시? 메이지 독점이면 그냥 요거 만드는 것도 좋아 보인다. 독점 아니면은 폭주한테 이거 뭐지? 클로한드 하이템 줄까 생각 중이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메이지로 돌아서는 애들이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
내가 분명히 17라운드까지 이렇게 정찰을 하고 메이지 없는 걸 봤는데 20라운드 넘어가면 갑자기 메이지가 막 두 팀 생기고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6면 안 되지? 요거 하나 더 넣을게요. 이건 안 쓸 것 같고 레벨업 꾸준히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추세가 있냐면은 암살자를 앞라인으로 우레를 쓰는 거야. 물정이랑 해갖고 이제 정령 시너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암살자 경쟁이 좀 많고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 우레를 기반으로 메이지로 갈아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 지금 6매 받는 게 훨씬 세죠? 센 거 맞아? 할배가 이게 망아팀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네. 아 그리고 요거 만들게요. 전사랑 암살자가 많아서 이거는 서리불꽃용 나오면 서리불꽃용으로 가두리 하고 싶거든요. 지금 근접인 애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오로라님 빼면은 다 근접이야. 서리불꽃용 말이 없는데? 네, 지금 독점 메이지랑 얘를 빅용으로 바꾸고 9레벨에 서리불꽃용 넣으면은 깔끔할 것 같긴 한데. 아, 다행이다. 다음 라운드 레벨업 할게요. 그나마 펄스가 두 개가 돼가지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니 선생님 메이지 저밖에 없는데 왜 벌써 해양을 챙기셨어요? 아 요거 아깝다. 이럴 때는 메이지 무시하고 그냥 해양 안 챙기는 거 분노 아닙니까? 한 팀인데? 빈용 제우스 뭐 7메이지여도 제우스 잠깐 쓰죠. 아 진짜 너무하네. 아이 무슨 벌써 해양을 챙겨. 메이지 한 팀인데. 그래 다른 애들한테 맞아 죽어라. 서리불꽃용 좋아요. 일단 얘 안 써요 확실한 건. 빈용아 언제 나오냐. 그때 와야 되나?
빈용 나와야 가두리를 하는데? 얘 자리에, 얘나 얘 자리에 빈용 놓고, 자이로 자리에 지금 이거 넣으면 되거든요? 메이지 추락수호자는 어떤 경우에 넣나요? 드나 안 쓸 때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드나 안 쓸 때. 물리딜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빈용. 아이, 미치셨습니까? 선생님? I wonder what the enemy tastes like. 이렇게 가죠. 인간 시너지 때문에 아 이거 제우스 쓰는 게 맞는데? 아 이것도 4인간 왠지 깨기 싫어가지고 아 안 써. 아 괜히 팔았다? 아 이거 팔 걸 그랬나? 아씨 지금 로그인 왜 안 돼요? 그럼 나 이제 튕기면 못 들어오는 거야? 빈용의 일선이라고 했나? 이게 맨날 헷갈리네. 아, 폰으로는 안 되는 사람 많은데, 컴으로는 되는 사람 많다고? 물리딜러를 하나 키우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 제우스 팔고 하얀 마법사를 들고 가는 거거든요. 넘어와, 다 넘어와, 다 넘어와. 딱대. 어제 뭐 업데이트 했어? 이거 아직은 괜찮은 것 같으니까 리롤 하지 말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 어정 들어가고요. 여기에 해의사냥꾼 들어가고 10레벨에 뭐 파멸자나 이런 거 쓰는 게 제 목표인데 갈 길이 멀다. 지금 일성따리도 많고. 들어와 들어와. 딱대 딱대. 전사는 가두고 패야지. 이거 안됨. 왜 안되냐면 요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갤러가 아냐고? 일단 레벨업하고 자이로 넣읍시다. 이번 판 이게 가두리를 하면은 메이지 미러전 상대는 좀 안 좋아요. 잠깐만. 아야 검게 포지션 미쳤다리. 아! 누구야? 누가 가두라고 있어? 이게 미쳤는데 이거? 멸리를 안 하네요. 얘는 안 써요. 일단 3등. 좋아요.
아, 이걸 지금 판다? 팔게요. 이게 직발궁이 직발궁이라 해외사냥꾼이 좋거든요. 리프? 어정 좀 찾아볼게요. 어정. 이거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걸로 갑시다. 아이. 어정 이성이 중요하다고 봐요. 열받는 거는 할배가 대체 왜 안 나오는지. 진짜 너무 열받는데? 아, 둥궁이 엄청 빠르다. 이거 그냥 펄스 만드는 게 낫겠는데? 리프 욕심 부리지 말고. 안 되겠다. 이거 리프 욕심 부리지 말고 이거 만들게요 그냥. 둠궁한테 먼저 당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할 수 있을까? 아이씨 몰라. 반대편에서 이겼거든요? 아, 리프. 뭐가 맞았는지 모르겠네. 아까 둥궁 맞고 너무 아무것도 못하고 허무하게 죽어가지고. 얼갑이요? 얼갑 그냥 만들었어. 왜 얼갑 만들면 안 돼? 아, 씨. 리프였네. 뭐야, 이거.
배치가 의미 없는 게 배치 바꿔도 어차피 이쪽으로 들어와요. 얼가 괜찮은데? 레이저한테 방템 주는 거 나쁘지 않은데? 야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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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와 씨 못 준 줄 알았네. 한 번만 이기면 된다. 얘가 지금 폭주를 만들었는데 이러면 좀 무섭긴 한데. 뭔가 느낌이 쎄하다. 파멸자가 궁을 못 썼거든요. 와 나 죽었다. 아, 어, 1등. 와 역시 전사는 가두고 패야지. 와 호우 죄송합니다. 미우 씨. 아 힘들어. 어 버저비터 오졌다. 좋았다. 이게 가드루이를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전제 조건이 경쟁 메이지가 없었어요. 경쟁 메이지가 있었으면은 뭐 국류도다 뭐다 해가지고 빨리 이거 쓰는 판단을 못했을 거야. 그리고 아까 정찰 했을 때 지금 이거 사냥꾼 빼고 전부 다 근접 캐리였거든요. 대부분이 뭐 요런 애들 캐리는 캐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빨리 나오면 그냥 바로 가두리를 해야지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뭐 템 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아 누구 준들 어때. 어, 펄스 하나 줬으면 궁 잘 쓰겠지 싶었어 나는. 마법의 수정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메이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10라운드 때 폭풍률사 나오면서 마하템도 하나 나와가지고 독점 메이지 할 수 있었네. 운이 되게 좋았다 이거는. 계속 댕 뭐하지 뭐하지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확실히 가붕이가 무섭긴 하네 템 이렇게 달고 오니까. 네네 맞아요. 중반부터 가두리로 재미본 게 컸어. 그게 좀 컸다. 와씨 2등 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파멸자가 둥궁 맞고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나는 죽은 게 확실시 됐는데 얘가 먼저 죽어가지고 진짜 아슬아슬하게 1등 했다. 재밌다 이런 판. 이런 판 재밌지. 서리불권용 쓰는 영상을 하나도 유튜브에 못 올렸는데 요거 올려드려야겠네. 활용하시라고.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